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이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의 50%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쵸? 먼저 올랐고 그런 부분을 소폭 조정받을 수 있는데 에코프로 BM의 조정은 26만 원을 기점으로 끝이 났다. 그쵸? 이런 상황을 제가 30만 원 넘어서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가를 잡으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저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서 그쵸 돌파하는 구간에 내가 매수해 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뭐 큰 폭으로 수익이 조금 났는데 뭐 한 10% 정도 지금 수익권입니다. 근데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앞에 좋을 부분이 뭐예요? 양극재에 대한 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12월 달에도 한번 경험을 했죠. 그게 뭐예요? 삼성 SDI에서 수주를 넣은 44조짜리 수주 계약.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수주 계약까지 엎어져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거보다 2.5배 정도 평가를 더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생산량 측면에서 볼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양극재 생산 능력이 거의 한 17에서 19만 톤 정도 되고요. 20만 톤이 안 됐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28만 톤까지 증설이 완료가 되고요. 25년도에 40만 톤 정도, 그리고 26년 55만 톤, 27년에 71만 톤으로 대략 한 4배 가까이 생산 능력이 증가합니다. 왜 증가할까요? 그걸 삼성 SDI에서 들어온 수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구조적인 성장세는 그냥 확정적이다. 확정적.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반영한다고 한 것처럼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앞서서 반영한 부분이 너무 빨리 반영을 해서 조정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만큼 나온 건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구간을 기준해서 밑에 있죠. 그렇죠. 기준치가 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싸다 비싸다의 기준, 흔히 얘기하는 적정 주가의 기준.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에코프로 BM의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가 돼야 맞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PER을 어느 정도 줘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58만 원일 때 비싸면 지금도 비싸요. 지금 시가총액이 31조예요. 근데 31조에서 실적을 3천억으로 잡았을 때 몇 배입니까? PER이 한 100배 되잖아요. 그럼 비싼 겁니다. 애플의 PER이 거의 한 30에서 40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2차전지가 많이 이 고평가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애플보다 몇 배를 더 많이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3배 정도를 평가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평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서 어떤 뭐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해서 이걸 배우고 저걸 배워가지고 한다고 한들 그건 시장의 평가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내가 공략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23년도에 58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50만원을 넘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기간이 딱 들어가면 항상 혼돈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장의 평가를 믿고 하자. 그럼 시장의 평가 기준치가 어디예요? 58만원. 그럼 여기서 플러스 뭐 해야 돼요? 44조. 그쵸. 이걸 연 환산으로 돌리면 뭐예요? 8에서 9조. 그쵸. 기존에 있었던 물량에서 2.5배 수준이라 그랬죠. 그러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58만원은 넘어가는 거고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58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30만원. 그럼 그 첫 번째 기준치가 어디예요? 정배열 구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먼저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이 그쵸 치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량을 옮겨와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됩니까? 저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나오고 있죠. 그러면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고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구간인 정배열 구간을 지나치고 있다는 건 에코프로 BM에 대한 평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건데 이러면 이럴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도 그렇죠.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0% 정도의 이 평가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럼 두 개를 딱 두고 옮기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 다 옮기면 우리가 100%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잘못하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량 조절을 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 이 산업 그리고 성장 주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종목군에서도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BM, 머티, 그쵸? 근데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쵸? 어느 정도 기간 대비해서 그리고 상승률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먹을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겁니다. 다 먹을 욕심을 부린다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치명적인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무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가 핵심 내용이고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 BM은 매수 구간에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 자 드디어 5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누적 공매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LP들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규 공매도가 막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 대한 누적 공매도 물량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매수 대기 물량으로 바뀐다. 저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올라가서 잡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잡는 게 훨씬 좋겠죠. 올라가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익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치를 2주 안에 그쵸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게 핵심 사항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1월달 이벤트로 연초 이벤트입니다.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점이 첫 번째 특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신고가 종목만 공략을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추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를 오늘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5일 장중 매매. 그쵸 9시 48분 에코프로 BM 현재가가 29만 원이었는데 이때 12시 12분째 30만 9천 원까지 급등 지금 31만 8천 원 9천 원 정도 합니다.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와 있죠. 그쵸 정확하게 29만 원 그쵸 요 정도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이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지금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30조짜리를 이렇게 매매한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근거는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선반영 논리를 이해했을 때고요. 선반영의 핵심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매매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용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1월 5일날 자 오늘이죠. 자 9시 1분 그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장 시작과 동시에 제가 매수 주문을 넣은 거고 어버브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그쵸 지금 장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2%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장중엔 더 큽니다. 더 큰데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는 항상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요거는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돌파하는 구간까지 나왔죠. 저 정확하게 요날 있죠. 12월 19일 날 요날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12월 19일 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올려서 볼게요. 11월 26일 쭉 올려서 보면 자 정확하게 12월 19일 어버브 반도체 8시 53분 그쵸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신고가 종목은 장 시작 전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만 체크해서 주문을 넣어도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당일 상한가 그 다음 날 6% 상승. 그렇죠. 하락하는 거 보고 팔더라도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기간 얼마? 3일.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 오늘 추가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법, 뭐 단타라기보다 저 무조건 스윙급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스윙 종목들에 대한 핵심 사항은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자 그러면 뭐 다른 종목들도 있겠죠. 제가 한 종목만 딱 더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 12월 22일 여기 내용 한번 볼게요. 시노팩스, 테크윙, 뭐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노팩스 한번 보겠습니다. 시노팩스. 자 시노팩스 보면 오늘까지도 상승을 한다. 근데 전 어저께 팔았어요. 어저께 전 다 스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의 보유 기간을 확보해놓고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시노팩스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진행한 내용이 있고 여기 한 5,200원 정도의 시가에 체결 그쵸 왜 장 시작 전에 그냥 시장가로 주문 넣고 때려 사라는 거예요. 왜 신고가 종목 돌파하는 구간까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5,000원대부터 지금 얼마예요? 8,300원. 어저께 제가 종가에 매도했으니까 7,700원. 그쵸? 5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왜 어제 팔았을까요? 하락하니까.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 딱 몸통의 구간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만 버립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뭐 딱 맞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꾸준한 수익 모델을 원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통용되는 꾸준한 수익 모델이 뭔지를 찾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신고가 매매를 이해했을 때 이런 정말 뭐 한 1주, 2주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해서 한 40%, 50%씩 수익을 낼 수 있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모두 신고가 종목 중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신고가를 추적해야 되는 건 우리한테 그냥 필수적인 내용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23년도에는 막 손절만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신고가 매매를 하면서 주도주를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이 번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신고가 종목 이런 시노펙스, 테크윙, 뭐 레고캔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 검색기에서 나온 그 내용이고 이 신고가 검색기를 토대로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그렇죠? 그 수익 모델,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끌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 그저요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내용 간단합니다. 14%까지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고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들은 지옥이 열릴 겁니다. 그렇죠. 신한투자증권이 팍 망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는 바닥을 확인을 했고 정확하게 바닥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던 오늘 그렇죠. 오늘 9시 48분에 정확히 매수했었던 29만원에 들어간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받을 겁니다. 저항 받아요. 그럼 저항받는 구간에서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가야 될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온 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한 두세 시간 정도 계속해서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편하게 하고자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 자 BM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시장은 신고가 외적인 다른 이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뭐 수익 모델이 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다 거쳐가면서 큰 시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던 거고 제가 이해를 돕고자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